그리고 함께하게 교학부장을 맡고 있는 의료생명공학과의 윤성환입니다. 오늘 여러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충남대학교 교수님과 병원 부직 교수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충남병원 원장님께서 특강을 이제 해주실 건데요. 특강에 앞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이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에 앞서서 먼저 저희 우리 의료공학대학 학생이신 민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후에 특강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특별한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바로 특강을 저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분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고 또 그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한 분은 오늘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순천한대학교 천안병원의 이문수 원장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장님 잘 너무 유명하셔서 여러분이 어쩜 잘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원장님 이력을 간단히 소개를 해야 왜 제가 원장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순천한대학교 의과대학을 1986년에 졸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선배이자 어쩌면 또 스승님이시기도 하시죠. 외과 전문의로서 임상진료 분야에서는 위암 분야에 있어서 특히 대한위암연구회 그 회장을 맡으실 정도로 명성을 갖고 계신 분 아니라 2010년부터 저는 우리 천안병원의 원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지금은 국민병원의 그 부속병원 그 관리원장도 겸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천안병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도약을 이뤄내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아주 탁월한 경영 동력을 널리 인정받고 계시고 특히 지금도 천안병원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계속 천안병원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핵심 그런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분이 우리 의료과학을 전공하는 후배 또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원장님의 스토리 또 원장님의 경험 또 원장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겠다고 사실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부끄럽게도 저희는 원장님 시간 도저히 못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특강을 접하시겠지만 특강을 단지 그냥 앉아서 들으셨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쪼록 빛나는 눈빛, 우리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 학생들의 그 눈빛을 좀 원장님께 이제 발사해 주시고 또 가슴을 열으셔서 이 한 시간을 순천향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뿐 아니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뭔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문수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민학장님, 광남 교수님, 광남 소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좀 어색하시죠? 저희 병원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서로 인사할 때, 전화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복학습의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왜 우리 병원이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 병원을 만들어가는지에 사랑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가정, 위대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 후에 살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꿈과 땀과 눈물과 열정과 헌신적인 사랑이 있으면서 우리가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제로 문샷 씽킹이라고 하면서 갈 얘기도 좀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제 이름의 영문을 보면 이문수에서 문에도 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샷 씽킹이니 문수 씽킹은 아니니까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가다 보면 혹시 문수 씽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과정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정도 감지하게 여러분과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에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 잠깐 꺼주실까요? 예.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병원에 출근하면 이게 제 직무실입니다. 직무실이고 여러가지 몸물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 가지 가져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있는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가까이 가보면 박씨 재중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박씨 재중이라는 것은 넓게 베풀어서 사람을 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리고 꿈꾸고 이상을 향해서 공부하시는 이 순천향의 건학 인형은 인간 사랑입니다. 저도 인간 사랑의 실천을 얘기 듣고 건학 인형으로 알고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은 넓게 베풀고 사람을 구하라는 것은 인간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곧 박씨 재중이 인간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루어올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곧 인간 사랑이고 박씨 재중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달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소원을 빌려고 풍향을 이렇게 날리는 행사도 있고 여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린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거의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신 것 같죠? 근데 어렸을 때 소년 때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찌면서 이런 거를 그려보면서 동화 같은 얘기 속에서 소년 때 우리는 뭐가 되겠다,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케네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중요한 살아가는 데에서 교훈으로 얻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는 아이스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되게 밑에 자막은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다 아시죠?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자막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지만 듣는 걸로 다 알아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의료과학대학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 잘 알 것 같습니다. 10년 내에 달나라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겠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이후는 1969년 제가 10살 모자랄 때 된 것 같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달 착륙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정말 세계적인 이목을 받으면서 달에 착륙하는 첫 발자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 나사, 나사 하면 그 우주여행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나사가 우주여행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면서 엔데버 호의 마지막 임무를 보기 위해서 그 MS 나사 센터에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은 50년 전의 그 커다란 꿈을 떠올리면서 이 아쉬워했던 그 장면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우주여행 프로젝트 스페이스 X를 실현하게 한 오래전의 그 꿈, 그리고 네덜란드 마스원이 공개한 화성 저주지의 2023년 화성에 오르게 하겠다 하는, 모두 다가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했던 이 꿈을 꾸게 만들었던 천지. 주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현하도록 한 그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애플 창업자 다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여러분들 대개 대개들 다 아시는 분들, 이렇게 세계적 혁신가들의 그 공통적 이념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문샷 씽킹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는 빅씽킹, 이것은 문샷 씽킹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솜씨가 어눌해서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잘 이해 못하실까 봐 문샷 씽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가보자 합니다. 돌아가면 기름 돌려주실까요? The actual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It brought the world together. But think about the Polynesian island on the dugout canoe, deciding one day they were going to go that way. No one had ever been that way before. No one even knew if there was anything that way before. It was amazing. And it changed the world. People can set their minds to magical, seemingly impossible ideas, and the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bring them to reality. And that then sets other people on fire, that other things that look impossible might be accomplishable. Galileo is such a hero, you know, and thinking big, and what he represents to me is both curiosity and wonder that humanity had, that he had, that pushed them and drove himself to invent and work on the first telescopes that allowed us to see the moon, and here we are. These aviation pioneers were figuring it out as they went. No one really knew how to build an airplane, right? No one knew how to fly an airplane. It was amazing and crazy and wonderful, and they wanted to explore. Many years ago, the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There's so many challenges in the world, and you can feel daunted by that, you know, and sort of oppressed by that, or you kind of say, how might we think differently about this? Everyone else in the world is working on the next 10%. If you can be the one that delivers that 10 times improvement, you have a chance to really change things. If you want cars to run at 50 miles per gallon, fine, you can retool your car a little bit. But if I tell you it has to run on a gallon of gas for 500 miles, you have to start over. You need a lot of courage in this work, and you need a lot of persistence.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critical is not only have the courage to keep trying every day or thinking big, even if you don't really 100% believe it's possible, like you might think this might be possible, have the courage to try. That's how the greatest things have happened. You don't spend your time being bothered that you can't teleport from here to Japan, because there's a part of you that thinks it's impossible. Moonshot thinking is choosing to be bothered by that. Has been a series of amazing, audacious things, from the very small and personal to the great big and grand.
you're unstoppable. You can make amazing things happen. It's been true throughout history. I believe in the human spirit, and I believe tha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crazy people who get out of bed one morning and say, you know what? I think I can build a space elevator. I also wouldn't do it. But I think that if we become afraid to take these great big risks, we stop aspiring things. We stop achieving things. And the biggest nightmare scenario is that we won't have what it takes to solve the really big challenges. When Kennedy said that we would put a man on the moon, it's about the fact that he said, we don't know how to do this yet, and we're going to do it anyway. And that sends chills up everybody's spine. Because if that happens, what couldn't we do? 보셨죠? 지금도 제가 한 편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표정을 봤더니 전부 이해하시는 분들, 전부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자, 우리는 수천왕의 위대한 목표, 위대한 꿈, 인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학생들과 그 시간을 잠시 공유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심왕을 이 사진에 올린 이유는 마지막 황태자로서 고종의 일곱째 아들 영심왕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일본에 끌려가서 56년 동안을 일본에 불모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순천학에서 강의, 인간사랑의 강의가 최근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어요? 대학에도 자료는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전부 고개를 반대로 흔들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신왕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서석조 박사께서 18일분으로 떠났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저희 순천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서석조 박사님이 영신왕을 모시고 일본을 떠납니다. 다음 뉴스에 나올 네, 이런 일들이 대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단히 그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석조 박사님께서 영신왕께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했을 때 기쁨을 참지 못하며 흐뭇게 울기 시작했다라는 게 기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랑의 실천, 그 커다란 꿈을 가슴에 품고 당시 최고의 신경내과 의사이셨던 항산 서석조 박사님께서 순천대학교를 수립하셨을 때는 무슨 꿈을 꾸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공부점이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가 노래만 잘하면 이걸 그 노래로 하겠는데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온 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할 때 이 서석조 형사보호 서석조 박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순창병 개원이 또 대한 뉴스에 나올 겁니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고 강의 때 휴대폰 꺼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지만 공중전화 한번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부액 기관자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뭐 공사되는 모습이고요. 버스 안내양이 버스에 한번 태우려면요. 근데 다 결국에 이분들 다 이 차 안에 다 들어가서 타세요. 못하시고 짜지는 경우 거의 없지만 이 버스 안내양과 그 운전사와 협업이 잘,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일단 태우면 핸들을 좌우로 심하게 한 번만 꺾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진국 수준이었던 당시 그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순창병원을 개원을 함으로써 커다란 이전부를 끝난 그런 역대 커다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78년도에 서 박사님께서는 순창의과대학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질 의료인을 한번 양성해보겠다 이런 야심찬 꿈을 실현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서 박사님의 인간 사랑의 정신은 이렇게 하나를 하나를 값진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국내 의사수가 10,000명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의사수는 110,000명에 도달한 10배에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에는 언제나 순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가정을 만든다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이러한 가정을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장륙에 족적을 남긴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입니다. 여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네 가지 때문에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증명하고 측정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 큰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케네디로 했습니다. 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석이 되었고 나사와 높은 기술력의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목숨을 걸고 성부대로 나선 닐 암스트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순천항의 인간 사랑의 꿈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서석조 고 형설 박사님의 그 저수지에서 찍은 이 예전에 대학교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있나요? 예. 여튼 그 이 저수지에서 뒷모습 찍힌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향설 서 박사님의 고독을 읽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단히 외롭게 보이는 그 사진이어서 제가 항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향설 서 박사님을 떠올리고 있는데 기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대장정이다. 그래서 우리 순천한 가족의 뜻이 함께 어울릴 때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역사에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계절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순천항의 인간사랑의 꿈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천항대학교와 순천항대학교 중앙의료원 그리고 천안병원의 미래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승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되어가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초창기 우리 순천항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대포 명문사학의 미래를 서 박사님 이렇게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 대학교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것은 벚꽃축제 때 아마 찍으신 야경 같습니다. 서 박사님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누람으로 성장시키겠다 하면서 아마 학교 뒤에 야산에서 1회 졸업생들과 함께 입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하시는 것 같죠. 근데 뭐 평소에 좋아하시는 패티페이지의 체인징 파트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셨는지 아마 그 박수치는 손바닥이 일정한 거 보면 박수치기 좋은 4분의 3박자를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의료를 만드는 꿈이 이제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 이념인 진리 봉사 실천을 이 당시에도 끊임없이 봉사활동이 이어졌고 최근 이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 티셔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저 이거 보고
이 우리 학생들이 이 인간 사랑의 뜻을, 이 큰 뜻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했는지, 다른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마 우리가 인간 사랑의 꿈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순천대학교에서 표현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해가고 실천해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서 박사님의 마지막 진료 방에서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를 이어가는 가계의 정신을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랑스러운 서교일 총장님이십니다. 몇 년 된 사람이신데 캄보디아 의료공사에 정말 뜨거워요. 며칠 전에도 외국까지 다녀오시다가 그 피부 병도 있으시고 설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 병치료도 하시고요. 많이 정말 인생을 바쁘십니다. 가끔 뵙고 지금에서 뵙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내시고 정말 많은 그 투명 경영을 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총장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얼마 전에 한국인이라는 KBS 프로에 나오셔서 아주 솔직히 고백하셨는데요. 우리 총장님 헤어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장원에 가셔서 한 3시간 이상 아마 투자하신 머리 아니신가. 가격대도 상당히 가시는 머리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여러분들과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 최우수 대학으로 순천향이 선정되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순천향을 졸업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순천향에서 몸담고 있는 순천향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15 새 순천향이라고 우리 소별 총장님께서 4대 5대 총장을 하셨고 6대 소풍상 총장을 하시고 7대 총장 후보로 나섰을 때 이런 발표를 하신 걸 봤습니다. 새 순천향을 위해서 경영 철학을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내부 기관 간의 상생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대학 문화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저는 보고 우리 뭐 역대 학장님들 의료과학대 강학장님, 공학장님, 여기 지금 계십니다만은 우리 이상기 학장님, 그리고 민학장님을 이어서 꾸준히 저희 병원에도 오셔서 우리 학생들 잘 부탁한다고 얘기도 하시고 협조 관계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대학에 가서 여러 학생들의 우리 병원은 이런 병원이라고 소개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신 인재를 우리가 영입해서 정말 잘 투명하고 발굴해서 훌륭한 인재로 더 한번 키워보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병원으로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세월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면서 잊지 않고 또 민학장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제 강의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그 순천한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별 총장님께서 내세우신 경영 철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드릴 것 같네요.